안녕하세요. 우드리연 이현진입니다. 예,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하면서 뵙네요. 옆에 보시는 예, 콘솔입니다. 예, 이렇게 각이 약간 잡혀 있죠. 이 목재가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. 예, 백향목에 정목결로 제재를 해서 집성을 해놓은 목재인데요. 목재가 참 이쁩니다. 그리고 백향목은 자연건조를 한 나무에서만 아주 사람 몸에 아주 이로운 예, 피톤치드가 예, 다량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. 백향목 가구는 이 오일을 잘 바르지 않습니다. 예, 그래서 가죽광이나 양털광을 내서 그냥 쓰게 되죠. 이 목재로는 저도 이번에 가구를 처음 만들어 봅니다. 밀양에 계시는 제가 참 좋아하시는 어떤 분이 예, 다음에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. 예, 이 백향목에 대한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. 요번에 저도 이제 그분한테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어떤 특성이나 건강에 얼마나 좋고 또 자연건조가 얼마나 사람한테 좋고 열건조가 얼마나 또 이 나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지 예, 그런 것들을 제가 목재 인생 40년을 넘게 살아도 예, 백향목에 대해서는 예, 이번에 예, 정확한 그 내용과 진실을 알게 되었는데요.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이 백향목으로 아마 다양한 가구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.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콘솔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자, 그러면 서랍 한번 열어볼까요? 네. 백향목이 목질이 이 소프트 우드다 보니까 약간 무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만 이 정목결로 이렇게 제재를 해서 집성을 해 놓으면 추재가 목재 자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주 결이 촘촘하죠. 그래서 가구로서도 아주 훌륭한 예, 그런 재료인 것 같고요. 다음에 저희가 한번 공개를 해 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한테 이로운 예, 굉장히 좋은 그 물질을 나무에서 발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많은 실험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예, 이제 테스트 실험이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가구를 만들면서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좀 잘 봐주시고요. 좋아요, 예,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냥 딱 찍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.
30입니까? 40에 30입니까?
딱 넣을까? 이게 낫겠죠. 네.
Thank you.
아니야, 이거 백향목. 네? 백향목. 백향. 너무 있다. It is all in our hands, it is all in our hands.